꼭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서러운 타국의 삶을 견디며 맨주먹 제주인의 정신으로 성공을 이뤄낸 제일 제주인들. 그들이 고향에 한없이 베푼 사랑으로 세계가 사랑한 제주도를 일궈냈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291억 8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여졌습니다. 애향의 첫 단추를 열었던 제주의 등불, 제일 제주인들을 만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인 일본의 도쿄.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다이토구에는 제일 제주인 오찬익 회장이 이끄는 미하마 그룹의 본사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임대와 매매, 호텔업을 주 업무로 하며 치열한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표선면 표선리 출신의 제일 제주인 2세 오찬익 회장. 도쿄 일대 빌딩 40여 채와 삿포로의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부동산 업계 저명 인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오찬익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이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머니는 늘 일을 하셨고 자신도 낫토를 팔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공사 현장 막노동판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성실과 끈기가 있었던 그는 25세 부동산 관련 일을 시작하며 인생의 새 국면을 맞습니다. 오찬익 회장의 학창 시절에 빛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의 명문 야구부가 있는 이와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찬익 회장은 야구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야구 유망주 4번 타자로 맹활약하며 와세다 대학 진학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전국대회 출전 불가의 아픔을 겪게 되고 다리 부상으로 야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70년대인가요? 예, 여기 일본에서 젤교포들이 팀을 이뤄서 야구팀을 이뤄서 한국의 올스타하고 이 부산에서 시합을 하러 왔는데 거기에 자기 사촌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부산에 와서 자기를 응원하러 왔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애틋하고 남다른 것 같아요. 고향 얘기를 하면 그분의 표정도 달라지고 그분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집안 형편상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그는 다행히 한 회사의 야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한국 원정 경기에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 원정 경기 덕분에 한국도 처음 가게 됐고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리 부상이 허리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전부였던 야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21살, 좌절감에 방황의 시간을 거쳐 야구 선수에서 일본 굴지의 부동산 경영인으로 성공을 거둔 그는 다시 모교를 찾아 후배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와키시 인근 마을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피해를 입자 우리 돈 1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일왕이 공익을 위해 사제를 기부한 그에게 감수 포장도 수여하면서 한일간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皆さんご存知の通り、私はその小学校、中学、高校と福島県のいわき市の方で育ったわけですね。で、その間ほとんどが私の関係する方は日本人ばかりでした。そういう中で例の 大震災があって、それで、私の近いところもですね、本当にひどい被害を
受けたわけですね。まあそういう時に前から私は何か、自分の第二の故郷であるいわきの方で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自分のできる範囲内で協力しようという気持ちは持っていまして、それでまあ多少なりとも、その時にまあ義援金なりを出したわけですね。오차니크회장의이런나눔의삶은아버지의영향이컸습니다。제일제주인친목회활동을하는아버지에게서로돕고사는법을배웠습니다。또커가던시절에이웃과친척들에게많은도움을받았고그고마움이고향사랑으로이어졌습니다。그는기업인으로자리를잡자제1관동제주도민협회장을맡아교포사회와고향을위해왕성히활동하기시작합니다。관동제주도민협회장재임때는협회의오랜숙원인회관을마련했습니다。또주식회사재경을세우고빌딩을구입해임대수익으로재정자립을도왔습니다。제주의일이라면더욱발벗고나섰습니다。제주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일본추진위원장을맡아일본전역을순회하며후원을얻어냈습니다。한일월드컵을앞두고2001년에는서귀포월드컵경기장건립기금을희사하고고향의미래발전을위한후학양성을위해제주대학교발전기금은물론도서구입비도선뜻내놓았습니다。그리고김만덕나눔쌀모으기운동에도후원금1억원을쾌척합니다。그유명한그오찬익회장님에대한말이있습니다。제주블루라고하는말인데이블루가파랗다는거아니에요。그래서본인이만약에손목을이렇게잘라서피가나오면거기에서빨간피가아니라파란피가나올것이다。그파랗다는건고향의푸른바다를의미하는데그만큼나는온몸에서다제주인이다하는걸이렇게강조하시는분인데뭐그야말로참제주인이라고할까요。지난10월일본도쿄에서안타까운부고가전해졌습니다。그토록고향제주를아끼고사랑했던오찬익회장이73세일기로우리곁을떠났습니다。그를기억하는수많은사람들의애도의발길이이어졌습니다。제1동포사회의지도자로동포들의권익신장과제주도와제외도민들의결속을위해평생힘써온오찬익회장자신의뿌리와정체성을잊지않기위해늘제주역사책을곁에두며읽었다던그의뜨거운고향사랑의마음은영원히빛날것입니다。인구52만여명이사는일본의동오사카시일본에서도가장공장밀집도가높은이지역에는교포들의공장이많이자리해있습니다。할아버지가미나제주から来て미나の養豚場、돼지を全部ね、ここで育ててて、んで売ってたとこ。この辺一帯は全部養豚場。んでこの下、今走ってるとこは、これ大きな川や。오사카는일본최대의제일교포밀집지역으로공장지대에는수많은조선인노동자가몰려들었고자연스럽게시장이형성되면서삶의터전으로자리잡게됩니다。철을싣고운반하기위해만들어진히라노운하는1923년많은제주인들이동원돼공사가이뤄졌습니다。당시일본은값싼노동력이다량으로필요했고많은제주인들은돈을벌기위해일본으로이주했습니다。이들은공사중에떨어진철을모아생계를해결하기도했고돼지를치며살아갔습니다。운하건설이끝난후에도폐지와고철을주어생활하거나
공사장의 노무자, 방직공장, 군사시설의 막노동자로 일본인들이 꺼리는 일들을 하며 억척스런 삶을 살았습니다. 멸시와 핍박 속의 짓밟혀도 질경이처럼 악착스레 뿌리내린 제1제주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시장을 조성해 장사를 하며 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주인들의 강한 기질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실, 신용으로 부와 명성을 쌓은 사업가들이 하나둘 탄생했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솔직하고 또 비록 그 남이 나라이지만은 절세는 했는지 모르지만 탈세는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제 그 부를 축적하고 그러니까 정제를 쌓아온 정말 그 인간 승리적인 그 삶을 살아온 게 저희들 교포들이라. 60~70년대 제일 동포들은 고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제일 제주인들도 마을회관 신축을 비롯해 수도, 전기, 전화, 안길 포장과 교육기반 시설은 물론 감귤 묘목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표선면 가시리에도 제일 제주인들의 공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3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고 안재호 회장이 1956년 처음 고향 가시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전기나 도로시설이 부족한 마을의 실상에 충격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 고향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쳐 마을을 도왔습니다. 75년에는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가시리와 제동목장 사이에 군도를 개설해 제주시로 오가는 길을 열어주고 마을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고까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한 사장님이 그 어려워서 설을 세지 못한다고 해서 쌀을 사다가 집집마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쌀밥을 해서 저 설을 지냈고 그 다음에 얼마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옷감을 사다가 전부 나눠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해 입으라고 해서. 정말 가시리를 얼마만큼 도와준 분인데 지금 제주도 왔네. 그 안재호 사장님이 손길 안 가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어느 부락에 가서 안재호 사장 아느냐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굶주리는 고향 사람들을 위해 쌀을 보내주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며 마을에 라디오를 기증해 집집마다 앰플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고향인 가시리뿐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저없이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제주도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주대학교의 도서관 비품 구입비는 물론 신성여고 체육시설 비용과 도내 수많은 학교의 정문 건립부터 크고 작은 시설비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제주도청에는 고성능 쾌속정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195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기부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했습니다. 페트롤카를 주는데 얼마나 재밌냐는 말. 100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받겠다고. 왜? 휘발유 값 없다고. 100대를 줘도 휘발유 값이 없다고 못 받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그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순찰차를. 그러니까 제발 적게. 신라예요, 뭐, 신라. 가시봉, 맑은 전기 타고 자라나. 현에 탄 저 너머에 쌓아온 보람. 인내와 근검 역행 업을 이루니 마침내 우러르는 님이 되셨고 애향에 횃불 들어 두루 비추니 거룩한 그대 공덕 찬연하리라.
여기에 한국인임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제주 애양의 첫 단추를 연 또 다른 제일 제주인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불굴의 의지로 제일 한국인 최초 전선 제조 회사를 창립한 제주 출신 기업인 고 강충남 회장입니다. 그는 1955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자본금 200만 엔으로 전선 관련 제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후지전선 공업주식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현재까지 6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량 기업입니다. 고무전선을 시작으로 합성수지 전선 등 후지마크의 제품은 일본 내에서도 최고 품질을 자랑합니다. 현재 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기업은 가시와라 공장 외에도 나라 지역에 제2공장을 갖출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후지전선은 80년대 제1제주인 기업 중에서 소득 3위를 기록하고 일본 400여 개 전선 제조업체 중 12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차별 대우 속에서도 제주인의 정신으로 버텨낸 성과입니다. 한국인으로 사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견뎠고 집과 일터에도 엄격했습니다. 회장은 とにかく 真面目で 仕事も 私生活も 厳しかったです。で、我々にもそれは常々言ってましたし、仕事に関してはもう倒れるまで仕事やれ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고 강충남 회장의 경영 철학이자 좌우명인 사훈이 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업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두 아들이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 악화와 차별 속에서 기업이 흔들릴 때마다 성실과 신용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청년 강충남은 오사카 이쿠노구에 첫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제1제주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아 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고 강충남 회장은 경영 혁신을 선언합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품질 표준화와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가시와라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공장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후지전선의 제품은 인정받기 시작했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연매출액 200억엔, 일본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고 수차례 ISO 인증을 획득해 품질관리 우량업체로 선정됩니다. 1981년에는 한국인 기업가로서는 최초로 일본의 사업 대상인 통산 대신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真面目にコツコツやりなさい。真面目にコツコツとやりなさい。昔のイソップ物、日本にあるイソップ物語っていう童話があるんですけど、ウサギじゃなくて亀になりなさい。ウサギと亀の競争があって、いつも亀になってコツコツ頑張りなさい。それが一番近道だと抑えられました。 성실과 신용으로 오늘날의 후지전선 그룹을 창업한 고 강충남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충실했습니다. 시계탑을 기증하는 등 일본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치며 사회봉사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또 그는 재외도민들의 단합과 협동에도 기여했습니다. 도민회와 친목회 등 제주도 교민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관서 제주도민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맡아 제주도민의 위상을 높이며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향 발전을 위해서도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 오사카 지역 후원회장을 맡아 8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전달했고 1981년 고향의 유일한 고교인 표선고등학교에 이설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고향 마을 곳곳, 제주도 전역에 그의 따뜻한 애양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에도 5억 원을 기꺼이 투자했고 제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대학교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척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본관 앞에 그의 뜻을 기리는 흉상을 세우고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도 모금 활동을 벌여 재정 지원을 한 공로로 국민 훈장과 체육 훈장 등 수차례의 감사장을 받은 고 강충남 회장.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숭고한 애양정신은 길이길이 후대에 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공한 제1교포들의 공통적인 것은 곤조를 갖고 그러니까 근성 있는 그 강단 있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그 남이 나라에서 쌓고 이겨서 오늘을 만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합니다. 척박한 섬, 헐벗고 굶주림의 가난한 고향이지만 제주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견딘 세월이었고 숭고한 애향의 정신으로 지금의 제주를 만들었습니다. 제1 제주인, 그들은 제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